예, 지금은 이제 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그러니까 기본적인 맥스 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바닥판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럼 제가 주전자를 하나, 둘, 세 개를 필요했어요. 그럼 밑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트랙패인데, 트랙패 타임 슬라이더 바를 쭉 움직여 주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프레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오토키를 클릭을 하시면은 빨간색 화면으로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움직이는 모든 키들은, 토글 키들을 제외한 모든 키들은 애니메이션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확인, 보여지죠 우리한테. 그러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첫 번째 주전자를 잡은 다음에 제가 오토키 버튼을 눌렀어요. 야, 니는 0프레임 때이 위치야 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100프레임 때 가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키가 생기는데 지금 2단계 생긴 거 무시해 주시고 또 키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처음과 끝을 규정해 주면은 그 가운데 것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분이죠.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셔야 돼요. 두 번째 주전자를 선택을 했어요. 두 번째 주전자 선택을 하고 이렇게 오토키를 켜주시고 반드시 키를 입력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100프레임 가서 제가 로테이션, 요번에는 로테이션 갖고 쭉 돌릴게요. 쭉. 자, 두 바퀴 되니까 좀더 여기가 파래지죠. 두 바퀴, 세 바퀴, 점점점. 지금 제가 약한 1000%, 1000도를 돌렸어요. 약. 그러면은 또 키가 생겼죠. 무시해주시고 한번 키를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쭉 돌죠.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죠, 키가. 이렇게 처음과 끝을 규정해주면은 로테이션도 애니메이션이 된다. 예. 그 다음 마지막 주전자.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첫 프레임에 키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50프레임 정도 갈게요. 혹은 여기서 클릭해서 50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약한200% 밑에 보이시죠? 지금 223, 200%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은 쭉 애니메이션이 되죠. 쭉. 근데 다른 부분들은 계속 움직이는데 이 주전자만큼은 50프레임 이상부터는 움직여지지 않죠. 왜냐면 그 뒤에 키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토키를 일단 꺼주시고요. 첫 번째 주전자를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키를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세요. 그럼 하얗게 선택이 됐다고 나오는데 얘를 제가 50프레임으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움직임을 한번 봐보죠. 움직임이 없다가 50프레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100프레임까지.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로테이션 키가 먹은 주전자를 한 20프레임, 그 다음에 100프레임에 위치한 것을 70프레임 플레이 시켜보죠. 키와 키 사이가 있는 데까지만 움직임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3D Max는 오토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심지어는 카피까지도, 보세요. 제가 시프트 키를 누르고, 지금은 안 되죠. 타임 슬라이더 바로 움직여 주신 다음에 돌려주시면은 카피까지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물론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옵션들도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건 키가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다양한 부분들이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오토키를 킨 다음에 처음과 끝을 정해주면은 우리가 쉽게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키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키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움직임을 우리가 조종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인데, 첫 번째 오브젝트를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토키로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3키로 키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0프레임의 키를 이동시켰어요. 그 다음에 주전자를 중간 정도 위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까지 이 위치에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 다음에 60프레임에서 100프레임까지 마지막, 그러니까 나머지 움직임을 쭉 하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0에서 30까지 움직임이 있고 30에서 60까지는 움직임이 없고 60에서 100프레임까지는 또 다시 움직임이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프레임에 키를 만들어 주고 30프레임 위치한 다음에 우리가 키를 만들어 줬죠. 그리고 60프레임 때도 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위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키를 클릭해서 키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키 눌러서 이렇게 카피를 해도 돼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잡아주고 있죠. 양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요 키 값들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위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100프레임에서 움직여주면은 키를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딜레이를 시킬 수 있죠. 자, 그럼 요번에는 가운데 오브젝트를 잡고요. 마찬가지로 키를 강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50프레임 때 로테이션을 제가 살짝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오토키를 또 눌러서 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70프레임 때까지는 또 정지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키로 키를 또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100프레임 때 다시 로테이션. 자, 이 키와 이 키 사이에는 분명히 값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로테이션 값을 인식을 하는 거고, 요 키와 요 키 사이는 변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지금 스케일인데 세 번째 주전자를 잡고 제가 키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50프레임 때 또 키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50프레임까지 쭉 그 값을 유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80프레임 때 스케일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요즘은 줄여보죠. 이렇게 작게 주전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키값이 변하기 때문에 다시 작아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안 변하죠. 왜냐, 다른 키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키를 늘려주면은 다시 또 커지죠. 주전자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죠.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고, 만약에 내가 작아진 형태를 조금 더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드래그해서 카피해 주시면 되죠. 90프레임까지. 그러면 다시 작은 상태도 계속 유지되잖아요. 다시 올라가고. 자,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키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알아보는 시간인데, 이번에 오토키와 셋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전자를 제가 선택을 하고 오토키를 눌렀어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움직여도 키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0프레임에서는 따로 맥스가 자체적으로 키를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30프레임에 위치시켜 놓고 오브젝트를 오토키가 켜있는 상태에서 살짝 움직여 볼게요. 움직임과 동시에 빨간색 키가 생겼어요. 빨간색 키. 이해되시죠? 이게 빨간색 키는 뭐냐면은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RGB로 키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로테이트를 살짝 돌려볼게요. 자동으로 녹색 키가 생겼어요. 여기는 키가 동시에 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제가 살짝 움직여볼게요. 파란색의 스케일 키가 생겼어요. RGB 다 스케일 키가 동시에 같이 생겼죠. 그래서 오토키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있는 그런 키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키라고 보시면 되고, 오토키에 비해서 셋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키 필터라고 있는데, 이러한 키 필터의 어떤 체크된 옵션들을 강제적으로 탁탁 만들어주죠. RGB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키가 단순한 키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색으로 그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럼 일단 제가 다 드래그해서 지울게요. 자, 30프레임에 위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무브를 클릭을 하시고, 제가 30프레임에 이동하면 키가 자동으로 생기겠죠. 자, 키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제가 50프레임에 키를 위치한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잡고서 제가 로테이션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0프레임부터 로테이션이 일어날까요? 30프레임부터 로테이션이 일어날까요? 자, 한번 확인해보죠. 0프레임부터 50프레임까지 로테이션이 꾸준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잡아주는 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다소 좀 어려우시면은 제가 두 번째 주전자를 갖고 비교를 해볼게요. 다시 무브 키를 눌러주시고 30프레임 때 이렇게 동일하게
다시요.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두 번째 주전자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0프레임에 위치를 시켜놓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은 자동으로 키가 생기죠. 변하는 키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로테이션 시켰으면은 녹색 G, 예, 그린에 그런 키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키가 자동으로 생겼는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덮어가지고 새키로 RGB 이 세 개의 색을 다 강제적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50프레임에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을 경우는 보시면은 30프레임부터 로테이션이 일어나죠. 이거는 키가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프레임에 만들었을 때 다른 로테이션 키가 없기 때문에 0프레임에 오리지널 움직임을 간주하고 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 응용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전자를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자, 30프레임 때 제가 스케일을 조절시켜볼게요. 스케일 조절하면 지금 이 값이 0프레임의 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파란색 키가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제가 50프레임에 놓고서 무브로 움직이면은 첫 프레임에 생성이 될 거예요. 자, 60프레임 때는 제가 살짝 위로 올려준 다음에 강제로 키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80프레임 때 로테이션을 줄게요. 만약에 제가 그 전에 강제로 키를 다 만들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녹색 키가 생겼을 거예요. 그 전에 잡아주는 키가 없기 때문에 첫 프레임을 간주하고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또 키의 속성에 대해서 세 번째 속성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태양계 애니메이션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면이 있는데 제가 스피어로 이렇게 태양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지구, 달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길을 넣어서 그리드를 끌게요.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궤적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어떤 달이나 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핑을 해도 되겠죠. 태양 같은 경우는 한번 사진 매핑이 아니라 한번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디퓨즈에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셀룰러를 주시고 컬러를 태양의 컬러로 맞춰주는 거죠.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매핑이 됐는데 맵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큰 것 같아서 다시 맵에 들어가서 맵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10, 2, 1. 그리고 텍스트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배경이 색이 들어가 있는데 배경색도 검정색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렌더링을 열겠습니다. 네. 태양이 사실 발광을 하죠. 네. 그래서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 줘도 되긴 되는데 좀 더 태양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글로우 느낌을 한번 줘볼게요. 이 태양 오브젝트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프로퍼티스에서 G버퍼에서 ID를 1로 줄게요. 1로 주고 그 다음에 이펙트에서 add 렌즈 플레이어를 클릭해 줄게요. 그 다음에 글로우를 주시고 밑에 내려주셔서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오브젝트 아이디를 켜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인터랙티브를 체크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렌더링이 돼요. 지금 이렇게 빛이 좀 세게 나왔죠? 그래서 파라메터스에서 살짝 줄여줄게요. 인터랙티브가 켜져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는 부분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혹은 컬러 같은 것도 바꿔줄 수 있고요.
빔 프로젝트에는 콘트라스트가 약해서 잘 안 나오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상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이즈 줄까요? 이건 글로벌 사이즈고 전체 사이즈를 주관해 주는 곳이고 이건 어떤 그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죠. 일단 꺼주고 꺼주고 태양은 됐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사진 매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제가 여기 이 궤도에 맞춰서 이제 삥 돌게 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뭐 하나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박스를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면은 이렇게 X, Y, Z축까지 나오죠. 오브젝트들은 맥스 기본적인 오브젝트 라인이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X, Y, Z라는 좌표 값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여러 움직임 중에 하나거든요. 이 모션 패널 가시면은 여기 포지션 있죠. 포지션에서 물음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포지션 X, Y, Z라는 어떤 그런 컨트롤러가 적용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컨트롤을 한번 적용해보면 비교되어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제가 노이즈 포지션을 줘볼게요. 이렇게 주면은 플레이 시켜볼게요. 마치 막 핸드폰 진동 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예. 얘는 지금 포지션 XYZ가 적용된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노이즈 포지션이 적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얘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포지션 XYZ 바꿔주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포지션이 이렇게 노이즈가 적용이 됐는데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 있겠죠? 범위를 펼치는 거죠. 방법은 많아요. 많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더미를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번 시간에 배울 건데 이렇게 링크를 걸으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얘에 대한 포지셔닝도 XYZ가 아니라 이 라인에 구속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메뉴 보시면은 Constraint라는 명령에 보시면은 패스 라인에다가 구속시킬 수가 있어요.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액티브 된 프레임 0프레임부터 지금 112프레임까지 액티브가 되어 있는데 쭉 0에서 112까지 한 바퀴 도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 다른 이 라인에 구속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 궤도는 분명히 지구의 궤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에 링크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럼 링크 개념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박스가 하나 있어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카피를 할게요. 자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나의 위계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위계관계들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링크 그 다음에 언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는 항상 자식에서 부모로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자식에서 부모로 혹은 자식에서 부모로 지금 세 명의 부모가 이 친구죠. 그리고 자식에서 부모 자식에서 부모 자식에서 부모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제일 큰 엄마가 누구죠? 큰 부모가 누구죠? 이 친구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자식들은 둘 얘의 자식은 이 자식이 되겠죠. 또 얘의 자식은 또 이 자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식들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자기네들끼리는 잘 움직여요. 예. 하지만 부모를 움직이게 되면은 자식이 다 따라 움직이죠. 얘는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안 움직이죠. 자, 제가 이 자식을 잡고 움직여 볼게요. 그죠? 그죠? 최상의 부모를 잡고 움직이면은 다 따라 움직이겠죠. 이게 링크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워놓고 이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링크를 누르면은 지금 링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원의 중심이 중심으로 포지션이 잡혀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라인 가서 드래그 앤 지구에다가 드랍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깜빡하면서 링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구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링크가 됐죠. 다시 그러면 이 지구 또한
마찬가지로 라인에다가 움직임을 이렇게 구속을 시켜줘야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애니메이션을 삥 돌죠. 예, 삥 도는데 지금 이 도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런 궤도에 맞춰서 달도 돌기 때문에 계속 뒤에만 숨어있죠, 달이. 그래서 이 달을 잡은 다음에 모션 패널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브젝트 수정은 모디파이면은 애니메이션의 수정은 모션 패널에서 할 수 있다. 창을 이렇게 늘릴게요. 쭉 보시면은 이게 얼롱 패스라고 있어요. 이게 112프레임에 100%, 0에 0%. 이 퍼센티지는 뭐냐면은 1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았을 때 그때의 퍼센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0은 당연히 그 시작점, 그 라인의 첫 번째를 뜻하겠죠. 0%는 100%는 이 라인의 끝.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지금 한 500%를 입력해 줄게요. 잘 보세요. 500%를 입력하게 되면 다섯 바퀴를 돌아야겠죠. 500% 입력을 했어요. 삥 도는데 여전히 움직임은 같아요. 뭐가 문제점이 생겼죠? 이거 아시는 분, 지금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생겼는지. 500%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바퀴를 안 돌아요. 왜냐면 오토키를 꺼줘서 그래요. 시작 프레임은 여전히 400이죠. 그래서 반드시 오토키를 켜주시고 다시 0으로 해주시면은 끝 프레임은 고정이 돼 있겠죠? 500프레임으로? 500%로? 됐죠. 그럼 다섯 바퀴를 도는 거죠. 플레이 시켜볼게요. 셋, 넷, 다섯 바퀴. 이렇게 완주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태양계 그 궤도 애니메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포크레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론트뷰에 가셔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리 제작된 그 포크레인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몸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퀴. 바퀴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우리는 바퀴를 이따가 빙글빙글 돌릴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잘 보이게 화면체를 맞춰줄게요. 오각형까지 맞출게요. 그리고 카피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카피를 시켜주고, 예, 됐죠? 그 다음에 포크레인에 팔이 만들어집니다. 바퀴도 있고요. 자, 뭐 좀 어설픈 포크레인이 나왔는데 일단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이것들을 만들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하이지그라피 패널을 보시면은 그 피봇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피봇을 어펙트 피봇 온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조절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죠? 로테이션이라든지 움직일 때 다 이 피봇을 기준으로 움직여지겠죠?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혹은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마디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디들을 제가 링크를 걸어 줄게요. 자식에서 부모로. 자식에서 부모로. 자식에서 부모, 자식에서 부모. 됐죠? 그러면은 맨 부모를 로테이션 시키면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혹은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뭐 움직임은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퀴를 선택을 했어요. 바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프론트뷰 가서 회전을 줘야 되는데 일단 오토키를 눌러주시고 20프레임에 가서 제가 로테이션을 하면은 자동으로 0과 20의 키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럼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일단은 얘네 앞뒤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커브 에디터를 엮게요. 열어주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린더죠. 실린더에서 로테이션 X, Y, Z가 있는데 지금 Y축의 움직임이죠. Y축의 처음과 끝 프레임을 잡아주시고 트랙 컨트롤러 가셔서 아웃 오브 레인지 타입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나와요. 지금 우측과 왼쪽에 좌우측에 버튼이 있는데 이 우측을 제가 클릭을 해주시면은 클릭을 하면은 리피트 되는 거예요. 끝에서 움직임이 계속.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은 정거랑 계속 그 움직임이 구속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앞뒤로 클릭을 해주면 앞뒤로 계속 이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 프레임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 놔둘게요. 그래서 OK 눌러주시면은 쭉 왔다가 여기서부터 리핏이 계속되죠. 근데 움직임이 한번 플레이 시켜볼게요. 돌다 말다 돌다 말다 이러죠. 그래서 이 탄젠트 값을 바꿔줄게요. 앞뒤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리니어로 그러면은 꾸준히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죠. 그런데 이 속도가 만약에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 하면 이 키와 키 사이를 간격을 주면 되겠죠. 느리게 돌아가고 혹시 느리다 그러면은 바퀴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저는 한 20프레임 정도쯤에 놔둘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네들 지워버리고 카피해 주시면 되죠. 예, 이제 바퀴도 움직임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은 바퀴 4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몸체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룹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몸체를 움직이게 되면은 바퀴가 따라오죠. 예, 바퀴가 이렇게 따라오고 지금 이 팔도 링크를 마저 다 걸어줘야겠네요. 끝까지. 됐습니다. 쭉 됐죠. 여기서 라인을 그려서 포크레인이 갈 수 있는 이런 궤적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의 몸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에서 라인에다가 구속을 시켜주시고 그러면은 삥 도는데 이 차가 뭐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옆으로 뒤로 막 가네요. 그럴 때는 차를 다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모션 패널을 가셔서 내려보시면은 팔로우 있어요. 이걸 체크해 주시면은 프림에 따라서 이렇게 틀죠. 되게 지금 팍팍 꺾이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많이 쓰진 않거든요. 어쨌든 좀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잡아서 스무스로 부드럽게 해주고 혹은 여기에 있는 스텝을 충분히 높여주세요. 그러면은 더 부드러운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포크레인의 팔을 애니메이션 시켜볼게요. 오토키 켜주신 다음에 한 20프레임쯤 가서 로테이션을 잡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이런 거 들어줄 때 지금 주의하실 점이 로컬로 잡아주세요. 로컬로 이렇게 다 로컬이죠. 그러면 이렇게 펼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펼쳤다가 이렇게 다시 제가 80프레임 때는 펼칠게요. 그 다음에 100프레임 때는 다시 그러면은 한 움직임을 봐보죠. 플레이 시키면은 이렇게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선 장면을 보시면은 지금 공튀기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우선 이 키들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나는 오토키를 켜주신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면 키가 안 생기겠죠? 왜냐면 0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프레임 옮겨주고 갈 위치 다음 40프레임 위치 60프레임도 갈 위치 점점 공이 낮게 튀기겠죠? 공이 점점 낮게 튀기고 공이 튀기는 거리도 점점 줄어들고 짧아지겠죠. 자, 플레이 시켜보면은
마치 뭐 물고기가 수영 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토키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모션 패널에 가셔서 프로젝트를 켜주신 다음에 서버 프로젝트를 반드시 클릭을 해주셔야지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키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키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지울 수도 있고요. 다시요. 선택을 이렇게 꺼주시고 선택하고 지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키가 잡힌 상태에서 커브 에디터를 열어주세요. 열어주면은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는 보시면 Y축의 움직임이고 X축이죠. 네, Y축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죠. Y축이 바로 요축이니까 그죠.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Z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요런 움직임이 나는데, 우선 요 밑에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Tangent to Fast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튀기는 이런 모습들이 됐죠. 다시 프론트 뷰로 가서 한번 이렇게, 예, 공이 이렇게 좀 튀기는데 좀 다소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다 잡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레인지로 활성화 시켜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검정색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줄여줄게요. 100프레임 정도 맞춰주시고요. 다시 플레이 시키면은 네, 키가 좀 더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이제 회전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회전 애니메이션은 지금 보시면은 공에 다 빨간색의 그 무브 키가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로테이션 키를 집어넣을 건데, 오토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게 축이 좀 틀리기 때문에 스크린 좌표로 잡고 이렇게 돌릴게요. 돌림과 동시에 0프레임에서 같이 키가 생기죠. 예. 근데 이게 돌다가 이렇게 말죠. 아, 이렇게 돌다가 마는데, 아, 다시요. 여기 보시면은, 커브 에디터에 보시면은, 지금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웃오브 레인지 타입이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키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이게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을 계속 회전하기 위해서, 여기 돈 다음에 계속 회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커브 에디터에서 그 로테이션 키들을 다 잡아주세요. 다 잡아주시고, 지금은 이게 로테이션 키가 많이 있는데 지금 약간 이게 뒤틀린 게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다시 이 공을 잡고 커브 에디터에 들어가서 로테이션 키를 제가 잡은 다음에 다 지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 공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토키 꺼주시고요. 로테이션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걸 다 제가 0으로 맞춰줄게요. 000으로 다 맞춰줬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오토키를 키고 이렇게 로테이션 돌려볼게요. 그러면 쭉 돌다가 그 이후부터는 공이 회전하지 않죠. 이 상태에서는 다시 세 개 축을 잡고 이 점들을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렌즈 타입에서 리피트로 해주시면은 계속 무한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움직임을 보시면은 돌다 말다 돌다 말다 그래요. 이게 탄젠트 값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맥스 8인가 9부터 이제 이게 이제 디폴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걸 리니어로 했다 그러면 다 모든 키들이 리니어로 만들어져요. 보이시죠? 네, 요 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회전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커브 에디터를 열고 여기서 리니어로 바꿔주시면은 곧은 움직임이 나오죠. 한번 플레이 시켜보겠습니다. 네. 공이 좀 느리게 회전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이 키와 키를 줄이면 되죠. 간격을. 그러면은 빨라지죠. 예. 네. 그죠? 혹은 이 키와 키를 늘리면은 느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잡을 건데, 우선은 공이 지금 트레젝터리상에서 제 하점에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오토키를 해제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룹을 잡아주셔서
고름을 잡아주면 한 번 더 이렇게 갱신이 되는데 스케일 버튼을 누르셔서 오토키 켜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만약에 Y축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은 0프레임에 파란색의 스케일키가 생기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공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키를 잡아주는 키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로테이션, 포지션 로테이션 클릭 해제해 주시고 스케일만 키를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 축에서 Y축을 잡아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100백씩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퉁 튀기죠.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여기서도 스케일 키, 스케일 키 미리 다 잡아줄게요. 스케일 키, 오른쪽 버튼 스케일 키, 그죠? 자, 잡고 찌그러 주시고 다시 찌그러 주시고 하면은 이렇게 공이 튀기는 스케일까지 완성이 됐죠. 근데 이게 좀 다소 빠르다고 생각이 되어주시는 분들은 이 키와 키 사이의 거리를 늘려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려주면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한 프레임 밀어주고요. 이렇게 늘려주면은 더 자연스럽게 바운딩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끄고서 플레이 시켜볼게요. 퉁퉁퉁 튀기죠. 퉁퉁퉁.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제가 일일이 키를 다 잡았잖아요. 우선 지금 설명해 드릴 게 지금 이렇게 한 프레임씩 한 프레임씩 그 움직임들을 관찰해서 키를 잡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애니메이션 한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준비한 이 파일을 보시면은 리액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공이 튀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준 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준 거죠. 보시면은 자, 이 공이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몇 프레임 몇 프레임 다 움직임이 들어가 있어요. 트래젝터리를 한번 키고 보죠. 더 정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졌죠. 이건 이제 리액터라는 시뮬레이션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바닥과 공의 질량, 탄산 개수, 마찰 개수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자동으로 그 시뮬레이션 된 킥 값들을 생성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적인 키 생성 기법과 이런 애니메이션적인 키 생성 기법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개념을 좀 잡아주시고요. 공튀기기를 통해서 트랙뷰와 어떤 그런 커브들과 그런 키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나눴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축도 바꿨고 요걸로 통해서 축도 바꿨고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다 해놨는데 자식에서 부모로 걸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죠. 파티클이 있어요. 파티클 스노우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눈이 막 내려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스페이스 포스에다가 윈디를 주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죠? 바인딩을 부모 자식에서 부모로 갔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막 위로 막 이렇게 치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들면은 보이시죠? 변하는 거. 이런 것처럼 항상 자식에서 부모로 가야 돼요. 링크. 여기에 링크, 언링크 바인딩이거든요. 링크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띵 놔둬주고 드래그해서 딱 놔둬주고 드래그해서 딱 놔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로테이션 바꾸고 됐죠? 됐죠? 네. 이제 된 거예요. 이게 됐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다이나믹 오브젝트 걸 거예요. 다이나믹 오브젝트. 일단은 제가 언아이드홀 다 시킬게요. 언아이드홀 다 시킬게요. 다 시켜서 이 바퀴 두 개 얘네들을 링크로 걸어가지고 몸체에다가 됐죠? 얘네들은 빼가지고 몸체에다가 그럼 몸체가 제일 부모가 된 거죠. 야, 니 다 따라오면 다 따라오잖아. 얘네들은 움직인다고 따라오냐? 안 따라오죠? 그죠? 왜냐면 자식이니까 얘도 자식이니까 얘만 따라오겠죠? 얘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다 링크가 끝났어요. 사실상 오브젝트는 끝난 거예요. 지금 다
피봇도 설명됐고 링크도 설명하셨고. 그럼 링크 깨려면 언링크 그냥 걸어주시면 돼요. 언링크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제가 다이나믹 오브젝트 설치를 할 거예요. 다이나믹 오브젝트. 그래서 제가 필요 없는 부분들 일단 다 죽일게요. 이거 두 개 잡고 하이드 시키고, 얘 하이드 시키고. 얘가 있는데 얘만 놔둘게요. 얘랑 얘만 하이드. 아이솔레이션 시킬게요. 보시면은 링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오브젝트와 여기 오브젝트, 여기 오브젝트와 요 반대쪽에 있는 오브젝트랑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참조로, 외부 참조로 받아야 되는, 얘네들을 참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한 다음에 얘네들 있죠. 다 클릭해 주셨고, 전 얘만 클릭할게요. 얘만, 얘네만, 얘네 두 개. 두 개만 디태치 시켜버려요. 디태치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가 다른 오브젝트들이죠. 다른 오브젝트들, 그죠? 됐죠. 그러면은 얘네들도 지금 두 개가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따로따로 디태치 시켜주세요.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움직여주죠. 근데 피봇이 저 밑에가 있어요. 기존 그 전에 오브젝트의 피봇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피봇은 항상 센터, 얘도 센터, 센터를 맞췄죠. 센터 토 오브젝트로 맞췄죠. 그러면 이제 참조할 수 있는 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오브젝트 두 개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잡고 디태치, 잡고 디태치 시켰죠. 그러면은 얘네 둘도 똑같이 센터로 잡아줘야죠. 센터, 센터, 그죠? 그럼 센터, 센터 다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얘네 두 개를 어떻게, 링크를 몸체에다가 걸어주셔야겠죠. 그래야 몸체 움직일 때 따로 움직이잖아요. 뜯어냈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보시면은 얘랑 얘 있죠. 두 개 있죠. 얘네들도, 얘네들 어디다 링크를 걸어야 될까요? 밑에다 걸면 안 되죠. 여기다 걸어야 되죠. 얘한테 걸어야지 얘가 움직일 때 따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밑에다 걸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 오브젝트에 걸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해주시냐면 오브젝트에 다이나믹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다이나믹 오브젝트. 여기에 템퍼라고 있는, 템퍼를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제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바운드 투 오브젝트 피봇에다 해주고, 밑에 부분을 여기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고, 위에 부분을 여기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고 하면은 오브젝트 글로 딱 이동하죠. 만약에 피봇을 제가 지금 여기로 옮겼죠. 피봇이 만약에 그 오브젝트 중심이 안했으면 그 피봇의 중심이 여기로 가버려요. 이 범한대로 가버립니다. 딱 중심으로 디테치 시킨 다음에 항상 중심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자, 그럼 뭔가 조금 이상하죠? 네? 조금 이상하니까 이거 베이스 보이시죠? 베이스 움직이는 거, 베이스. 그 다음에 이건 하이트, 하이트가 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하이트 쭉 빼주시고, 이게 자동으로 움직임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하이트 꺼주시고, 충분히 겹치게, 충분히 겹치죠. 이거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제가 로테이션 시켜볼게요. 들어가죠. 들어가,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가고 나오고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만들기 귀찮아서 컨트롤 C 그냥 컨트롤 V 누를게요. 그럼 카피로 됐죠. 하나가 지금 선택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베이스 해주고, 위에 부분은 여기로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로 하면 제대로 이제 붙은 거죠. 딱 꺼주고, 지금 요것과 요것, 요것과 요것을 링크 걸어둬요. 그럼 이제 빠르게 해볼게요. 얘 잡아가지고 필요없는 부분 뭐죠? 예, 얘 잡아서 어떻게? 디태치, 디태치 됐죠. 그 다음에 얘 빠져나오고, 얘 잡아서 어떻게? 어디 디태치 해줄까요? 중심이 돼야 되니까 얘, 얘, 얘에다 걸어주면 되겠죠. 얘, 그 다음에 디태치 됐죠. 근데 또 여기다가는 또 뭐 걸어줘야 될까요? 얘 빼줘야 되죠. 얘, 그죠? 얘 잡고 디태치 됐죠. 그다음 또 얘 잡고, 얘, 얘 여기 잡고 또 디태치. 이해되시죠? 예, 이해 안 되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디태치 다 시켰어요. 다시 얘 잡. 디태치 시킨 이유가, 네, 네. 그 걸어줘야 되니까. 그죠, 그죠. 네, 차라리 그냥 끊어버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얘 잡아가지고 컨트롤 V 또 했어요. 카피했죠. 자, 이번에는 위에다가 참조로 걸게요.
위에다가 얘네들 걸면 되죠. 걸었어요. 네, 밑에다 걸게요. 여기다가 제대로 걸렸는데 지금 엄한 데가 있죠. 왜냐? 피봇이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 피봇이 여기니까 얘가 디테치 했을 때도 얘 성격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 위에 걸 얘를 잡은 다음에 얘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피봇을 센터로 옮겨 종시에 바로 왔죠. 마찬가지로 얘도 피봇을 센터로 가게 됐죠. 그러면 얘도 언젠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잡고 잡고 센터로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카피를 하나 더 할게요. 카피. 그 다음에 참조 오브젝트를. 자, 지금 다 됐어요. 제가 언하이드로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 매핑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핑은 일단 노란색 컬러를 따라갈게요. 여기 보시면 아무거나 옐로우 하나 가져오고 제가 이름을 살짝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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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다 잡았죠. 매핑 이렇게 해줬어요. 매핑 해주고 멀티서버 오브젝트. 저도 뭐, 저도 어제 해보고 알았어요. 멀티서버 오브젝트 해주면은 맨 밑에 게 밑에 컬러 들어가죠. 두 번째 컬러도 두 번째 거 들어가죠.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도 같은 컬러로 주고 얘를 좀 하얗게 메탈 재질 나게 메탈 재질 나게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해가지고 아이디로 하나, 둘, 세 개를 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저기 저장 한번 시킬게요. 세이브 시켜서 제가 지금 이거 부분까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IK 솔버라고 있어요. 저희가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좀 까먹어가지고 많이 애니메이션 보시면 솔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가능케 하냐면은 지금 링크 걸렸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시스템에 보시면 본이라고 있어요. 본 있죠. 본을 짝짝짝짝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보면은 본은 자동으로 지금 뼉 따고거든요. 뼉 따고 다 링크가 자동으로 걸려있어요. 너무 크니까 줄여서 줄이고 짜맣게 해볼게요. 됐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걸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얘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얘가 움직이면 또 같이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귀찮다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IK 서버가 지금 세 개의 서버들이 있어요. 지금 HD 서버로 해서 처음과 끝을 연결해주면은 이렇게 가면 자동으로 얘네들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지금 제가 XY로 움직이는데 틀어져요. 지금 막 돌죠. 막 이렇게 막 지금 까박까박하면서 돌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저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잡아줘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거 많이 까먹어서 그러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이거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녹화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네들이 저걸 잡아주는 게 있어요. 회전축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X축이나 Y축만 딱 제가 걸어주는 게 있거든요. 혹은 이걸 가지고 지금 HD 서버에 제 HI 서버로 바꿔주는 거예요. 솔버만의 장단점이 있어요. 잡고 얘는 움직여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낫겠죠. 아니 이게 낫겠네요. 네. 자, 일단 그냥 HI 서버를 제가 해볼게요. 지금 얘를 선택을 했죠. 지금 이게 지금 본으로 해도 되고 링크 가지고 오브젝트 상관이 없어요. 끝에 거 선택을 한 다음에 HI 서버를 해가지고 여기다 움직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네. 움직이는데 지금 얘네들이 따라 안 움직이죠. 네. 따라 안 움직이죠. 얘네들이 실장님이 제가 이거 링크를 얻다 건다고 말씀드렸죠. 그 움직이는 오브젝트에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금 얘도 사실상 얘도 어떻게 링크가 끄집어서 여기에 걸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끄집어가지고 바가지에 걸려야 되죠. 버켓에.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자, 다시 잡고 움직여볼게요. 아, 잡고 없어요. 아, 이제 거에 아, 얘 하나 안
로테이션 되죠. 얘도 로테이션이 안 돼요. 지금 얘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HR 솔버를 지금 넣었다가 지워서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뭐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브젝트 그리잖아요. 오브젝트 그리죠. 그럼 얘에 대한 움직임이나 포지션, 이게 애니메이션이 뭘로 되어 있는 건지 아세요? 우리는 당연히 이게 XYZ 다 나와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아니에요. 하나 속성이에요. 얘는 지금 보면은 모션패널 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트랜스폼 포지션이라고, 포지션이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물음표 눌러보시면은 포지션 XYZ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움직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XYZ라고 있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돼 있을 때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에코퍼번 같은 게 막 흔들렸잖아, 툭툭 돌면서. 그게 만약에 얘가 노이즈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노이즈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세요, 이 노이즈의 옵션 값에 맞춰가지고 덜덜덜덜 흔들려요. 얘는 XY를 아무만 움직여도 안 움직여요. 왜냐면 얘는 포지션 XYZ라는 개념을 모르는 애예요. 얘는 나는 노이즈밖에 몰라 딱 이러는 애예요. 얘는 얘를 만약에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가서 포지션 XY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하지만 3DMAX는 다 포지션이 XYZ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인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XYZ라고 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지금 로테이, 지금 IK 솔버로 좀 들어가 있네요. 범위는 또
이게 안 되나 봐요. 이럴 경우도 또 좀 또 걸어주는 게 있고. 하여튼 HR 서버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잡고 끄고요. 아 다 꼬여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바가지를 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HR 서버 때문에 좀 헷갈리고 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정리해가지고 다시